네, 안녕하세요. 덕후TV 밥반장입니다. IT 조선 오타쿠팀 김영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11월 10일에 출시한 신제품이죠. 닌텐도 클래식 미니 패밀리 컴퓨터 패미컴 미니입니다. 저희가 이제 패미컴 미니를 오픈했는데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근데 요거는 지금 어떤 제품인가요? 얘는 이제 1983년도 등장한 패미컴의 이제 카피 제품이고요. 네. 크기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네. 색상은 이제 얘가 원본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 모양인데 색상이 원래 빨간색이라는 그렇죠. 거죠? 같이 네네. 이 패드께 조이스틱까지도 빨간색인 거죠? 그렇죠. 아. 사이즈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작아요. 네네. 그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이라서 지금 작아진 케이스인 건가요? 아니요, 이게 패미컴 미니가 네. 이제 과거 이제 패밀리 컴퓨터를 가지고 놀았던 사람들의 추억을 이제 다시 되살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굳이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는 작게 안성맞게 귀엽게 만들어서 네. 이제 대신 이제 게임을 30개를 이제 포함시켜 놓은 거죠.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뚜껑이 안 열려요. 원래 그쵸, 이거는 뚜껑이 열리는데 아, 팩이 들어가는 네, 자리죠. 팩을 꽂을 수 있어요. 에이. 근데 얘는 꽂을 수 없는 대신에 네. 게임 30개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 아, 보면은 지금 원래는 네. 팩을 꽂고 이렇게 빼는 그렇죠. 역할인데 이거는 그냥 모양만, 네, 모양만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전원은 똑같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조이스틱을 보면은 키가 조금 배치가 터보 키가 없네요, 여기는. 네. 원래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원래 원본은 이거예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카피폼이기 때문에 카피폰이라서 카피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없는 게 원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P 컨트롤러를 보면 네. 마이크 원래는 마이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없죠. 카피폰이라서 네.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도 사실 원본에는 있는 마이크가 사실 그냥 구멍만 표시가 돼 있고 여기도 스위치도 그냥 그렇죠. 각인이라고 하죠. 각인만 네. 돼 있고 기능은 없는 걸로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제 원본 크기랑 동일하다고 하면 새로 나온 제품이랑 거의 사이즈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지금 아이폰 6S 휴대폰을 봤을 때는 거의 높이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놨을 때는 약간은 더 큰데 한 1.5배 정도 크고요. 옆에 두께 같은 경우도 거의 아이폰 6S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테레비가 다 HDMI 단자이기 때문에 네네. HDMI 단자로 출력을 할 수 있고 네. 전원 역시 지금 예전에 이 마이크로 어댑터가 아니고 네. USB 단자로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패미컴 미니가 좀 새로운 기능이 좀 추가가 됐다고 하던데 좀 네.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작죠. 네. 작고 이제 컨트롤러도 작아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즐겼던 세대들은 지금은 보통 30대 아니면 40대인데 그쵸.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 때 아이들 손에는 딱 맞아요 이게. 네. 조금 작아서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네. 그래도 추억을 즐기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HDMI로 영상이 출력되기 때문에 네. 옛날 느낌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브라운관 TV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이제 아날로그 TV 모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4:3 모드, 픽셀 퍼펙트 모드 이런 게 있어서 네. 취향에 맞춰서 화면을 조절해서 볼 수가 있어요. 게임 저장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세이브 기능이 아니고 이게 중단했던 때부터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세이브 방식이 아닌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데서 끊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온오프 스위치는 원본이랑 같은 것 같은데 네. 여기 리셋 스위치도 원래는 있었나요? 그렇죠. 아. 원래 스위치가 있고요. 네. 이제 아쉬운 건 이제 이게 팩을 뽑는 이게 이 장치가 안 움직인다는 예. 게 좀 아쉽죠. 이게 옛날에 30, 40대 추억 감성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나올 때 등장한다고 이제 공지가 나왔을 때는 이게 얼마나 팔릴까 이제 조금 우구심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출시가 된 다음에 이제 판매 데이터를 보면요 4일 동안 무려 이제 26만 3천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4일 동안 네. 이게 26만 3천 대면 실제로는 한
뭐 한 30만 대 정도 만들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세팅이 끝났는데 이 매장 배터리로도 실행이 됩니다. 이게 들고 나가서 할 수도 있겠어요, 이러면요. 네, 놀라운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어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임이 좋을까요? 역시 게임은 대전이죠.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 재미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기를 할까요? 내기를 해서 여기 지금 저희 사무실이니까 간식을 네. 사는 걸로. 오. 네, 뭐 간식은 선택은 제 마음대로 하는 예. 거죠, 종류는. 그러시죠. 네, 네, 그럼 이 30가지 게임 중에서 대전 게임이 어떤 게 있죠? 다운타운 열을 물어. 이게 대전이 가능합니다. 서로 격투를 해서 네. 먼저 쓰러뜨리는 쪽이 이기는 걸로. 단판제 해... 어떤가요, 단판제? 네, 연습도 안 해보고 그냥 저 처음 해보는데. 승부의 세계는 내공한 거죠. 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 근데 오랜만에 해봐서 저도 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한번 해보시죠. 하나요? 전 이미 주먹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 오, 나 무기 들었어. 무기 들었어. 빠빠빠빠빠빠. 아. 아. 지금 뒤에 적이 있는데 네. 서로 때리려고. 오. 잠깐만요. 일단 공동의 적은 네. 없앤 뒤에 그러시죠. 오. 던졌어. 무기 들었어, 무기 들었어. 오. 이겼어. 아. 잘 먹겠습니다. 네. 이따 닦기만. 아, 뭐 별거 없네요. 그러게요. 네, 별거 없네. 네, 제가 이겼습니다. 아,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아, 이제 직접 해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지금 이게 일본이랑 미국이랑 두 가지 네. 버전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일본은 지금 5,980엔에 판매를 하고 있고 네. 북미에서는 59.99불에 판매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패미콤 미니를 직접 사용해 봤는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게임기 되게 좋아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가 지원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정식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사용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추억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네. 조금 작았던 건 뭐 조금 그렇지만 아이들하고 네. 같이 즐기기에는 더없는 장난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 토크TV는 다음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셔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식 사러 가셔야죠. 그러시죠. 뭐 사지? 와! 와! 빨리.